네, 여기는 저 사용하지 않는 욕실입니다. 네. 자, 볼까요? 샤워기 헤드가 이렇게 빼져 있죠? 쭉 가서, 네,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디로 떨어질까요? 이게 뭘까요? 콩나물입니다. 콩나물. 이게 바로 실시간 자동 급수 시스템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간단합니다. 콩나물 시루에 화분도 되죠? 콩을 넣고 이런 이게 아마 보온병 마개 같은데요. 플라스틱 뭐 아무거나 놓고 물방울이 튀어서 사방으로 퍼지게끔. 그 원래는 이게 지금 보시면 엄청 길었죠? 이게 맨 밑바닥부터 있던 건데 점차 자라서 하루하루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요 위치만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알아서 물이 떨어지면서 자동으로 급수가 되는 거죠. 콩나물 키우는데 가정에서 콩나물 키우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이물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뿌리가 썩지 않고 적당하게 종일 물 공급이 되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길고 매끄럽게 집에서 키우는 콩나물이 됩니다. 아유, 엄청 자랐네요. 네.